안녕들 하시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난 마치 지금 어? 선녀가 지금 내려온 줄 알았어. 누구야? 어우 놀래라. 애들이 놀랬어. 우리 동산 가서 막 미키 뭐 이런 애들만 보다가 천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어, 맞아요. 혹시 저 얼행일치가 좀 무슨 말인지 아시오? 얼굴이랑 행동이 일치한다는 뜻이 있어요. 말하자면 저 그대들의 얼굴이 잘 좀 훈훈하고 얼굴이 예쁘니까 행동과 저분이 이제 얘들이 말을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모르는 거 아니야. 원래 저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네, 맞아요. 원래, 네. 근데 아이들의 눈에는 저게 좀비처럼 보이는 거죠. 아, 케이리 해서 100원? You don't wanna give me your money? 지금 약간 돈을 줘야 된다고? 약간 이러고 있어요. 진짜인 줄 알았겠네. 안 봐! 시선 안 맞춰. 아, 뭐? 현금, 현금 있어? 잠깐만. 네? 오, 애가 어떻게 해? 누웠어? 저 너무 싫었지. 어머,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이 얼굴이. 얘 표정. 얘 표정이. 아, 첫째, 첫째가 악골인데, 진짜. 네, 표정이 아주. 어. 그러니까 아, 저렇게 메이크업을 하면 미국에서는 거의 약간 좀 할로윈 때 분장인데. 무서운 분장인 거예요, 아이들의 시선에서는. 저는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로. 두두두두두두두 이모부! 우리 지금 어디 가요? 아, 저희 지금 경찰서 갑니다. 경찰서 왜? What? Do you know where this is? No. This is a police station. Police station? 아, 어떡해? Long time ago, there was a police. 아, 표정 안 좋네요, 또. 표정! 무서워. Police headquarters, kinds of prison. Look! 와, 갈수록 더 점점 난이도가. 저 꽃꽂이 저기 또 있네. 코리안. 저 지금 영역이 너 있구나. You've been back. Okay. You stay in prison for 5 days. Let's go. Come here. No. It's so scary. 어떡해. No. 아, 들어오기도 싫어하네요. Why? Have you been bad girl? You're going. You haven't been bad girl, right? You're a good girl. You're okay to come in. 다 가짜라고 말을 좀 해주시지.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이제 한국의 문화는 이런 거야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사실 저 아이들은 지금 그런 게 관심이 없는 아이들을 신영수 씨가 민속촌으로 한국 좋아한다는 걸로 그냥 바로 적응을 시키니까 좀 무리수가 있는 거죠.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네.